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공부 잘 되고 계신가 본데요. 이번 시간 100페이지부터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 계획 작성 및 인가 차셨죠?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시행자 작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니라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다. 지정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지정권자에 제출하고 지정권자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행정청이 수립하게 되는 각종 행정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세 가지 행정계획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나십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계획 세 가지 행정계획은 주민 공람 절차 없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놓습니다. 똑같은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등장하게 되면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조성 공급 가로 해놓으시는데 앞에다가 택지란 단어만 적어놓습니다.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 필요한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환지 방식이란 말 찾았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교환이란 말 찾으셨죠. 환지는 토지의 지자와 교환의 한자를 조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교환이란 말 쓰게 된다면 걔는 수용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토지 가격이 높다면 수용 방식은 도시 개발 구역의 모든 땅을 시행자가 사전 현금 보상하고 개발하는 방식인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란 말을 확인해 주시는데 이 말 나오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5천 원씩 돈을 내셔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자를 잘려져 나오는데 내가 손 안에 든 피자 조각에는 토핑이 하나 딱 올라가지만 옆에 친구 피자에는 토핑이 두 조각 올라가게 되면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소송 제기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천 원 때문에 소송 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소송 비용만 8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판결 받을 때 천 원에 대한 보상해주라고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감정싸움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소세지 한 조각이 친구 피자 쪽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나는 기분 나쁠 수 있고 소송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경우는 사업이 10년, 20년 걸립니다. 반면에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 내 모든 토지가 시행자 소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5년 정도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종시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 수요가 높은 상태라고 하면 빨리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빨리 개발한다, 공급, 빨리 개발한다, 공급한다. 그 의미가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는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키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차시였죠. 우리가 개발법을 함께 공부하는데 이 개발법에서는 3단계 절차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1단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 고시되는 게 1단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비개발 용도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수립된 개발 계획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것인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는 것이 2단계 목적입니다.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집을 만들 때 건축 허가 받듯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받아야 될 인허가가 실시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은 때만 공사 착수할 수 있고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공사 개시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목적은 무엇이다?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개발계획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개발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 중에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통상 공공은 각종 토지 소유자의 동의 면제 대상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는 것이 딱 두 군데였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 그리고 원형지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방식은 어디에 결정하는 것이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았듯이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결정되는 것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면 개발 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시행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게 되면 수용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이 개발 계획 내용이었다고 하면 환지 방식에 따른 실시 계획 작성하고 시행자가 지정권자 인가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관할 관청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구역 지정하는 자가 동시에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이고 시행자 누구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되고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도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의 1단계 2단계는 항상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수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수용이란 말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공익사업인 도시와 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필요한 땅을 사전 현금 보상하고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수용 방식입니다. 이런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는 사전 현금 보상 받고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은 시행자 하나입니다. 개발사업은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인데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받을 때까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받을 때까지는 계속 이해관계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내 땅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꼭 옆에 친구가 받은 땅이 있다면 아주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차별화하냐면서 소송을 꼭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는 개발 사업이 앞으로 몇 번 더 있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투자하는 거 괜찮으시지만 환지 방식일 때는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해지실 필요 있습니다. 대신 자재분을 아주 사랑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자재분이 잘 사는 것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환지 방식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닙니다. 한 35년 걸린 곳도 있습니다. 35년 걸린 곳도 있습니다. 35년 뒤에 아파트 만들어지고 투자하신 분이 입주하셨겠습니까? 자재분이 입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제분들이 내가 내 제사를 잘 치러줄 수 있다? 제사 잘 치러준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시간 많이 걸린다는 것만 좀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2단계의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지만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통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학교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학교는 시골에 만든다, 도시에 만들고 있다. 도시에. 그래서 주상공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 관계가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보통 비도시 지역의 시골에 신도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 관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분묘기준권 공부하신 적 있죠. 그리고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 행사에 관한 것도 공부하신 적 있는데 그러한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어렵다. 현장 답사한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사업은 수용 사용 대상 권리 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박수하면 임순이었습니다. 박수의 수. 그래서 수용 사용 대상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이 작성되고 고시되게 되면 그제서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보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상 형태는 사후 현물 보상이다. 사전 현금 보상한다.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원칙에 따라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행자는 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돈 많다 할지라도 항상 돈 없다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돈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뭔가 좀 만나게 되면 뭘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나서 만족하는 답변을 얻게 되면 맛집이라면서 7,000원짜리 밥을 사주십니다. 한 2,000억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돈이 많다 적다? 원래 있는데 항상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이 도시개발법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 보상이 아닌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현금 보상의 곤란할 때 개발 사업 다 끝나고 만들어지는 땅으로 대신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뭘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으로 세부 목록 고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언젠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보셨습니다. 공사 완료된 것과 봉사 미완성. 미완성이란 말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되며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발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었다고 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모든 토지는 시행자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팔아먹겠습니까? 그 파는 것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팔아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선소금이란 말만 들어도 좀 이해되시죠? 개발 사업 완료되기 전에 미리 팔아먹는 것을 선수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형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원형지란 말은 개발 사업하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땅 자체를 팔아먹는 것을 원형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불구하고 특이하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다. 개발사업 모두 완료하고 후 팔아먹어야 되는데 완공 전에 팔아먹는 것이 있고 개발사업 아예 하지도 않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걸 잡아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은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에는 영원히 개발사업 계속하는 것입니까? 개발사업 다 끝나면 해제돼야 됩니까? 개발사업 다 끝나면 해제돼야 되는데 그 해제되는 시점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되고 그때 팔아먹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파악해주십니다. 이걸 잡아나가시는 게 개발법에서 좋은 점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차시였죠.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조합 제외 추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행자와 관련되어 이렇게 하나 공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 된다?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한 장짜리는 있습니다. 한 장짜리는 있습니다.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것 같은데요.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이 전부 한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저 조합이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이것 도시개발 사업을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이다.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전부 한지 방식이면 전부 한지 방식이면 한 10년, 2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거라 생각해서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안 될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엉뚱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이 안 돼요. 뭐 실패하고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그 부담을 또 안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전부 한지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 아예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부 한지방식인데 불구하고 특이하게 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A, B 병동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하셨는데요. 대신 지병동이 여기에 나오는지 저기에 나오는지 그걸 구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시행자가 지정되었는데 그 시행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교체하고자 한다면 교체 원인 필요하죠. 일실 이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는데 걔도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일실 이착이라는 말이 나와주는 때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와 관련되어 우리는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관철수란 사람 기억나십니까? 관철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관광공사, 철도공사,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무엇만?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대전 가보시게 되면 대전역 앞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 건물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공단 본사이고 하나는 철도공사 본사입니다. 그리고 관철수, 수자원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주택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법에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표자가 노이다? 조합. 그래서 조합에 대해 올해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별표 3개 하라고 해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조합이 전부 한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수용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아 조합은 전부 한지방식일 때만 시행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했던 게 있습니다.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과 신탁이란 말 재미로 했는데 저는 대행은 누가 하는 것이다?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은 뭐다? 철도 만드는 것, 손실보상하는 것, 공공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아 공공이 들어가니까 없다. 반면에 신탁은 누가 하는 것이다?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은 위탁과 차이점 뭐다? 얘는 이용자이고 얘는 시옷자. 민법 공부하시면서 시옷자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뭐다? 소유권 넘기는 것을 뭐라 한다? 신탁이라 하고 소유권 안 넘기는 것이 있다면 뭐다? 위탁은 아무것도 넘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넘기지 않다면 그건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를 활용해서 위탁이란 말을 만들어놨고 소유권 넘기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옷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민법 시간 다 정리하셨죠? 민법 시간 다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신탁하는 때만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1단계, 2단계 관할 과정은 항상 누구? 지정권자.
지정과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과 이탁에 있어서는 그런 승인 절차 아예 필요 없다. 그렇게 봐주십니다. 예, 102페이지 다시 돌아가십니다. 102페이지에 딱 한 줄 하려고 지금 한 15분을 저짓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2페이지에 수용 주체 찾으셨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왜 조합 제외되는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조합은 수용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못되고 정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 중에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 민간 동그라미 놓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두 줄 밑에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추천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2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땅은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대상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다? 절차.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세부 목록 고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일 때? 민간. 민간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공공. 비행정청의 반대말은 행정청이죠. 그래서 민간 나오게 되면 민간의 반대말은 항상 공공으로 기억해 주시고 저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발법의 동의 요건은 딱 두 가지 빼고는 면적 3분의 2, 총소 2분의 1입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병동. 나는 복습 안 할 것 아니시죠? 복습하실 것이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1단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이란 말 기억난다면 민간인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빼고는 개발법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아직 우리는 시험 보려고 하면 141이나 남았죠. 10월달 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해 듣고 나면 세뇌되시고 시험 보면 잘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잘 찍어서 맞추시면 되지. 지금부터 억지로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은 때만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별표 3개 차셨죠? 별표 3개 차셨죠? 공시법 준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시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공시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요건은 뭐다? 수용 사용 대상의 토지의 세부 목록이 고시된 때. 그래서 수용부터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난다면 뭐한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세부 목록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개발구역이 농경지와 그리고 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임야에는 가끔 분묘기지권 행사하는 분 계시겠죠. 그리고 농경지에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임대를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사용대를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권리자 존재한다면 그런 권리자가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한 세부 목록이 고시되게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요건에 관한 저렇게 한번 봐놓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입니다. 토지상환채권 별표해뒀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표 3개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되어 우리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예외이다. 예외이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1번을 함께 보십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일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은 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이 말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다.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사후 보상입니다. 돈으로 보상한다. 물건으로 보상한다. 물건으로.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도시개발사업 원칙에 따르면 그 성격은 사전 현금 보상이 대전제이거든요. 저 원칙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계약 당사자를 갑을 관계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 수용 방식인데 불구하고 그 원칙을 뒤집는 때 시행자 임의로 할 수 있다. 시행자 원하면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갑질이죠. 그래서 원칙이 바뀌기 위해서는 갑을 관계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누구? 우리 원하는 때만 현금 보상에서 현물 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수용 방식과 관련된 대전제는 무엇이다? 사전 현금 보상인데 이것을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시행자 임의로 시행자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시행자에게 지나친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가 원하는 때?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만 토지상환채권 발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질이란 말 듣게 되면 그건 모욕죄로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엊그제 대법원 판결 보니까 그 갑질했다는 이야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던데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뭔가 보상하게 된다면 시행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인데 을이 원하는 때만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부 상환할 수 있다. 일부만 상환한다. 일부만 상환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대부분 농경지가 수용 방식의 도시발 사업 대상인데 그곳의 토지 소유자는 수십 년 동안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몇 년 뒤에 개발 사업 완료된다? 수용 방식은 5년, 환지 방식은 10년 이상. 환지 방식은 10년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평생 농사 짓고 있는 분에게 5년 뒤에 조성되는 토지 주겠다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분이 전부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전부 발행할 수 있다. 1번만 발행한다. 1번만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발행권자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고 다만 민간 동그라놓습니다.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민간 동그라미 놓으시고 지급보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을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할 때는 돈 한 번 받아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몇 년 뒤에 땅을 준다? 5년 뒤에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못 믿는다? 만약 공공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만 민간은 더 믿기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민간의 경우에만 돈을 내며 민간의 경우에만 지급 보증 필요한 겁니다. 공공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발행 방법과 관련되어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 김영증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건 지워도 돼. 하여튼 1단계 2단계는 기억나시죠? 1단계 목적은 무엇이다?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2단계 목적은 무엇이다? 실시계 인가받는 것. 대신 이쪽에서는 시험권이 딱 하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자주 나옵니다. 시행자 파트에서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전부 한지 방식과 관련되어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되어야 되지만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지병도. 이렇게 지정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뭐다? 1실 2차. 1실 2착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을 계속 듣기만 해주십시오. 듣고 생각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해지게 되면 한 장짜리에서 그 위치를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각각 보시는 게 필요했고 앞서 대행 누가 하는 것이다? 민간이. 신탁 누가 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행은 공공이. 신탁은 누가 하는 것이다? 민간이. 신탁을 민간이 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위탁이나 대행 시에는 지정권자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기분만 가지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올 겁니다. 나오면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토지 상환 채권을 보셨는데 우리 공법에는 채권 제도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시행되지 않았을 때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때 발행할 수 있는 채권 제도를 시설 채권에 변합니다. 발행 요건, 발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용용 토지일 때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방금 보신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의 공통된 단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 책임지는 자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시 책임지는 자를 뭐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국토계획법에 도시 책임지는 자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설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채권의 발행 대상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전액.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일부만 3천만 원 현금 지급하고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왜 10년인지 기억나시죠? 환갑하고 7갑은 지금은 없고 칠순잔치를 기위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발행한다? 도시 책임지는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라는 말을 보게 되면 발행하는 자는 항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까? 지정권자 되겠습니까? 개발법은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입니다. 대신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 했는데 이 대도시장이 최근 지정권자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 변경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그 발행권자를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매년 반복해 이루어진다. 한 10년, 15년에 한번 이루어진다. 15년 정도 돼야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기 신도시가 2004년도에 지정 발표했다면 3기 신도시는 2018년도에 발표했거든요. 한 14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도시개발 사업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신속하다. 더디게 이루어진다.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 지정권자에는 대도시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 자는 특이하게 대도시장 뺏 시도이사 아직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결과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개발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 개발 채권을 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한다. 우리 세종시가 부도 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운하겠지만 얘만큼은 도시의 부채 발생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정된 국토에 대한 이용개발 보전과 도로 만드는 게 그들의 업무이지 부채에 대해서는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별 채권은 그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이죠. 수용 방식 때는 몇 년? 5년. 환지 방식 때는 몇 년? 10년. 그래서 이 도시발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각각 구분하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도시군 개설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딱 하나이죠. 수용 방식. 그래서 하나. 칠순잔치 하라고 상환 기간 10년인 반면 개발법의 도시 개발 채권의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조례로 상환 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포에 등장하는 두 가지 채권 제도에는 각각 상환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저 상환이란 말은 땅을 받는 자, 주택을 받는 자가 이미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상환 받을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발행 방식은 무조건 김용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표에는 내 이름 석자가 적혀져 있지 않았을 때 무기명증권이라 표현하고 내가 1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서명 날인해야 되죠. 내 이름 숫자 적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기명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의 경우에도 상환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명증권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기명방식이다? 무기명방식이다? 아, 도시개발채권은 상환이란 말 안 들어가면 상환 들어갔을 때만 기명이면 상환이란 말 안 들어가면 무기명증권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주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갔을 때만 기명방식인데 만약 상환이란 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발행 규모 찾으셨죠?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에 2분의 1 초과하지 못함. 그래서 분양부터 2분의 1 초과하지 못함.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행자가 발행할 때 그 발행 규모는 미래 조성될 토지 건축물에 얼마까지만 제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면 수용 방식의 목적은 뭐다? 택제,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한 45분 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다.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101페이지 보십니다. 45분 전에 해가지고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표 있지 않습니까? 1번 수용 사용 방식은 왜 결정하는 것이다?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그러면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 하는 의미는 만약 수용방식 개발 사업 했는데 수용방식 개발 사업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해 매수 대금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토지 상환 채권 가진 분은 그 자리에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단독택 만들겠습니까? 제발 단독택을 해주십시오. 단독택 만드는 겁니다. 아, 토지 소유자 개개인만. 이분들 20년 동안 모았던 분들입니까? 농사만 지으시던 분. 그분들이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 상환 채권을 통해 토지를 받게 된다면 단독택 만드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 방수 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같은 도시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곳에 아파트 한지 만들어져야 되죠. 이번 3기 신도시로서 왕숙지구에 개발 발표 있는데 그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건설한 아파트 세대수가 6만 9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부천의 대장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지구에는 3만 세대 개발하고 고양시 창릉지구라고 하면 3만 5천 세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를 토지상환채권 가진 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 지을 자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조성 내정인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까지만? 2분의 1. 절반 이상은 아파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발행 규모를 얼마로 정한다? 2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신 겁니다. 수용 방식하는 목적은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인데 그 택지는 아파트 만드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보시게 되면 토지 상환 채권은 이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토지 상환 채권은 거래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 상환 사채와 이주 대책용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니다. 예,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단부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이 우리 중부권에 또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용방식이거든요. 그곳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중개업 차리게 되면 중개 알선 해도 되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중개 대상물,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돈 받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걸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받을 때는 개발 사업 초창기에 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토지 가치를 평가해서 현금 보상하게 되는데 그것 토대로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받고 5년, 10년 뒤에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 가지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현금 보상 받는 것에 3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무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수용 방식과 관련돼요. 원래 보상은 이건데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상에 대한 토지 상환 채권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토지 상환 채권은 별표 3개 하기로 했죠. 별표 3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대금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사후 현물 보상하기 위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 기억나시죠? 지구 단위 계획에도 일부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일부 앞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항상 원화해야 된다. 일부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발행하게 되는데 저 토지 상환 채권은 원칙적인 보상 방법입니까? 예외적인 보상 방법입니까? 예외적인 보상 방법이라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토지 상환 채권은 당장 보상하는 것입니까? 5년 뒤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5년 뒤에 보상하게 되면 5년 기다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좀 안심시켜줄 필요 있죠. 공무원 믿을 수 있지만 민간인 때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된다? 우리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 공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공부에 대한 구성 체계가 파악되신 것이고 문제 만들어지더라도 쉽게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급보증은 누가 필요한 것이다? 민간인 때만 지급보증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게 되면 보상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게 되면 발행했다고 하면 조성되는 토지를 받거든요. 미래 조성되는 토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 받게 되는데 저 토지 상환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를 주게 되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겠습니까? 수익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까? 수익 계약으로. 이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수익 계약입니다. 왜?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 계약 방식으로 땅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신 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몇 년 만에 공사 끝난다는지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에 대해 따로 없습니다. 상환기한 몇 년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 게 토지상환채권 발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권리 양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권리 양도하고자 한다면 특별히 이번에 토지 상환 채권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었습니까? 기명 증권이라면 명의 변경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 변경한 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때만 시행자에게 땅을 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의 변경 시에도 뭐 해야 된다? 기명 증권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나올 텐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장 하나만 더 하고 지나십니다. 선수금 차셨죠. 1번 의 천천히 시간 나면 보십시오. 2번입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차셨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 선수금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금은 원칙이다 예외이다. 보상에 대한 예외입니까? 공급에 대한 예외입니까? 보상에 대한 예외이다? 공급에 대한 예외이다? 공급에 대한 예외입니다. 개발사업은 모두 완료된 때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이 선수금은 미리 돈 받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급에 대한 예외로 파악해 놓으시고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